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밑에 쭉 내려와서 J의 헬스 그 중에서 닥터 부분입니다. J4 그렇죠? 닥터는 DOCTOR, 닥터.opnet.ai 교육도시의 의료인력 의사들이에요. 이 의사들은 기존의 의사들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이 닥터 모듈, 이 닥터 모듈이 하는 거는 사람 의사가 아니라 자연인 의사가 아니라 AI 의사와 관련 있어요. AI 의사를 코딩 거기 닥터 모듈. AI 의사는 AI 닥터죠. 의사는 자연인 의사의 업무를 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인 의사들의 업무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시간을 좀 더 환자들에게 잘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어떤 역할을 주로 도와주느냐 하니까 진단 기능, 특히 진단. 의사의 진단이고, 물론 이제 처방도 마찬가지, 처방도 되고, 그 다음에 처치도 마찬가지, 처치 기능도 도와줍니다. 진단과 처방과 처치를 다 의사가 업무를 보좌하는 것. 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 AI 의사를 만드는 것이 요 모듈의 이 수풀이에요. 수풀이고, 그러니까 AI 코딩이죠. 당연히 AI 코딩이고, 이거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IBM에서 만들었습니다. IBM에서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요 녀석이 또 만들었고, 그리고 IBM 말고도 MIT에서도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오픈 AI라고 하는 모임에서도 요 방사선 판독하는 거, 사진 판독, MRI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해내는, 혹은 암을 파악하는 것들을 많이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교육도시에서 자연인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AI 의사를 코딩하는 것이 이 모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듈이고, 이건 AI 코딩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의료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